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주에서는요, 세계 최대 종합 격투기 대회인 UFC 경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무려 18초 만에 끝났던 강렬한 경기가 화제를 모았죠. 18초 만에 TKO 승리를 따냈던 주인공,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두호 선수였습니다. 주말부터 지금까지 연일 인터넷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는데요. 화제의 인터뷰, 오늘은요, 미국에서 강렬한 데뷔 펀치를 날리고 온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최두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데뷔전 승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UFC 패더급 데뷔전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셨는데, 또 이 종합격투기 경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데뷔인가요, 이게? 일단 종합격투기는 그 규칙 말고는 거의 모든 걸 사용하는 실전이랑 가장 가까운 스포츠고요. 예. 이제 UF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종합격투기 단체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메이저 단체고, 거의 이제 미국 쪽이나 이제 세계를 돌면서 이제 경기가 열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격투기 대회 중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데뷔전 얘기를 해볼게요. 그 UFC 데뷔전에서 그냥 승리한 것도 아니고 18초였습니다. 예. 이 18초가 말이 18초지 웬만한 여성들 100m 기록이거든요. 네. 자, 이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게 최단 승리죠? 네, 그 데뷔전인 선수들 중에서는 최단 시간인데요. 예. 그 2년 전에 정찬성 선수가 7초 KO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 맞네요. 예.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잘하시네요. 예. 제가 경기 영상을 보니까 푸이그 선수, 상대 선수에게 정타로 맞은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예. 거의 맞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도 안 맞으신 거예요, 상대 선수한테? 네, 왼손 살짝 눈 옆에 스치긴 했는데 뭐 정타로는 맞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그 경기 끝나고 얼굴이 정말 깨끗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 일부 팬들이 뭐 바로 한 경기 더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18초 뛰셨으니까 뭐 충분히 뭐 여건만 됐으면 한 경기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네. 경기 네. 등장할 때 모습을 제가 보니까요, 네. 첫 데뷔전이었는데 하나도 안 떠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이제 제가 꿈꾸던 무대에 드디어 뛸 수 있고, 예. 어차피 제가 어떤 마음을 먹든 시합은 해야 되고 그 옥타곤 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어차피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은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즐겁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경기를 그야말로 즐기셨습니다. 네, 노력했습니다. 즐기게. 상대 선수였던 후안 마누엘 푸이그 선수도 굉장히 아쉬웠나 봐요. 다시 싸우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예. 경기 직후에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 선수가. 예. 근데 이제 경기에서 넉아웃 당할 만한 펀치를 맞으면요. 예. 순간적으로 기억을 사람이 잘 못해요.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깨어 보니까 막 네. 경기 끝나 있고 그런 상황인가 이게?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예. 만약에 다시 싸우게 된다면 더 예. 빠르게는 아니지만, 뭐, 네. 더 멋진 경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최두호 선수의 격투기 입문 스토리를 살짝 들어볼게요. 운동이 너무 좋아서, 격투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던 담배까지 끊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담배를 폈었는데. 예. 그때, 그냥 운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학교 갔다가, 마치자마자 체육관 가서 바로 운동하고 체육관 문 제가 닫고 집에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또 학생으로서는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는 건데 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체력도 안 좋아지잖아요, 담배 피면. 예. 그래서 그때 담배도 끊고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싸움을 좀 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는 거를 싫어하고 예. 자존심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근데 또 체구는 크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계속 막 시비 걸고 막 친구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또 지기 싫어서 제가 막 내가 싸울게 하고 제가 싸우고 뭐 이런 것이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기 싫어하는
좀 악발이라고 해야 되나? 좀 예. 기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근성들이 오늘날 또 격투기 선수로서 큰 자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담되시겠네요. 예. 그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이제 한국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제2의 정찬성이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해 주시니까 예. 더 그에 걸맞게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더 멋지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성 선수도 최두호 선수 팬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두 분이 잘 아시나 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정찬성 선수라고 얘기하지만 예. 평소 연락도 자주 하고 훈련도 같이 자주 하고 하는 예. 형동생파입니다. 또 멋진 형이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네. 또 정찬성 선수와 붙어왔고 뭐 뛰어넘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물론 정찬성 형도 뛰어넘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UFC라는 곳에 입성했으면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세계 챔피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 꼭 상대하고 싶은 또 파이터가 있다면요? 이번에 저랑 같은 이벤트에서 메인 이벤트를 맡았던 선수 중에 컵 스완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예. 그 선수가 지금 패더급 세계 랭킹이 4위인가 5위일 거예요, 아마. 예. 그 선수랑 꼭 한번 싸워보고 싶었어요. 되게 챔피언을 이겨서 이제 챔피언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왜 4위 선수랑 붙고 싶을까요? 아, 일단 제가 지금 당장은 챔피언이랑 암만 울고불고 싸우게 해달라고 해봤자 예. 절대로 네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단계 밟아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선수로서 감사합니다. 꿈과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수로 남고 싶은지 목표가 있다면? 네,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막 흥분되고 몸이 막 떨려오고 이런 정도로 경기를 화끈하고 멋있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이고 싶은 선수로 남고 싶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항상 시합에 임하고 그다음에 세계 챔피언을 향해서 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예, 바람대로 팬들에게 멋진 경기, 또 세계 챔피언이 되는 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UFC 패더급 데뷔전에서 승리한 분이죠. 이종적규 선수, 최두호 선수 만나봤습니다.